연습 문제 115회 보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그 비유적 표현에 Sky is the limit. 그 여기서 Sky는 서울대 고대 연대가 아닙니다. 하도 Sky Sky 하니까 예, 일단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Sky 앞에 더에 밑줄으시고요. 하늘은 너도 알고 나도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알고 나도 하는 거니까 관사를 붙이죠. 더 정관사를 붙입니다. 하늘이 한계다 라는 얘기입니다. To say that 뭐라고요? There's no limit. 그 한계가 없다고요. 어디에요? 어디 어디에 제한이 없다고? 그 사람들 누군가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또는 뭐 쓰는 거, 돈을 쓰는 거 뭐 그러면요. 또는 이제 뭐 얻을 수 있는 것, win 그런 것에 제한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한계니까 하늘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무한하다가 돼요, 결국은. 하늘이 제한이다, 그러니까 무한하다, 뭐 얼마든지 네가 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긍정적 의미겠죠? 네. 예. 무한한 가능성이나 기회, 따위를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그렇죠? 다음 분이요. 읽으세요. Never give up. You can achieve what you want. Remember, the sky is the limit. 예. 절대 포기하지 말랍니다. 당신은 성취할 수 있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가능성은 무한하답니다. 자꾸 이렇게 들리지? 스카이까지만 가면 된 거야. 스카이만 가면 거기에 끝이야. 뭐 이렇게 들립니다. 요즘엔 스카이를 가도 취직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스카이가 리밋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분이요. For people who work hard at this company, the sky is the limit. 사람들에게는 사람들 누구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회사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게 승진 정도예요. 승진이나 어떤 자기가 벌 수 있는 돈 같은 거 있잖아요. 가능성이 열심히 하면 어디가 올라갈 만큼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sky, the sky is the limit. 어떤 무제한을 얘기할 때 그렇게 씁니다. 됐고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디가 끝인? 예. 이제 문제는 스카이즈 리밋은 알겠는데 이제 올라갈 능력이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이 안 된다고. 그렇죠? 그 콤블리시입니다. 브루스. 원래 브루스가 아니고 블루스예요. 블루스. 블루스. 예. 브루스는 그 이제 그죠? 나이트 클럽에서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남녀가 서로를 마주보며 추는 분위기 있는 춤. 제가 이거를 정의를 내리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게 사전을 저희가 한국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얘기를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은 알잖아요, 그 뜻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영어 명령사전이라는 게 보면은 사전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근데 그 이제 뜻을 정확하게 뜻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뜻을 말로 표현하는 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 나름대로 이거는 그래도 서로 마주보며 분위기를 딱 잡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니까 춤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제 뭐 아 이건 그래도 뭐 제가 여러분들 이거 뭐 서로 남녀가 서로 나이트 클럽에서부터가 이제 어떤 그런 그 정의인데 제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기 에스더 국어사전을 쓰는 분이에요. 만약에 국어사전을 써요. 놀라지 마시고요. 잡을 I'm not offering you a job. 잡을 예, 하는 건 아니고요. Define a dog. 개. 국어사전에 개 부분 나와 있어요. 열어보진 않았지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개. 개. 늑대와 사촌. 늑대와 사촌. 어려워요. 늑대와 사촌이요? 네. 그 다음 또 뭐? 사촌. 예, 그쵸.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사전을 쓰면 망합니다. 왜요? 사전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사전을 보는 이유는 내가 그 단어를 몰라서 그 단어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럼 뭘 찾아야 돼요? 늑대와 사촌이 뭔 소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 찾아 이렇게 쓰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거냐? 이 단어를 찾았는데 이 단어를 설명해 준 말이 어려워서 그걸 또 찾아야 되는 경우는 사실 좋은 사전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런 사전들이. 그래서 개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그래요. 만약에 그러니까 a four-legged animal 먼저 나와요.
발 네 개 달린 동물.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다 보여줘버려요. 그냥 발 네 개 달린 거. 그 다음에 여기 코털이, 코털이 뭐야? 코 속에 난다. 아니 이거 영어로 위스커라 그래. 위스커. 위스커들이 있는데 근데 뭐도 있어요? 고양이도 있고 잠자는 사자에도 있고 코털이 있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뭐 애완용으로 기르고 people keep it as a pet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름대로 설명을 해놨는데 단어의 뜻설만 그게 어렵습니다. 원래는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을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발을 붙여 음악이 나오고 아, 저거 얘기 느린 음악이 좀 나오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음악에 한 그 그렇죠. 미국 남부에서 장르가 아니고 존러 그렇죠. 존러입니다. 존러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 남부 혹시 그 노래 중에요 Love is Blue라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 노래 중에 블루가 우울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블루. 네.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우울한 미국 남부에 그렇죠. I don't remember that actually the exact the years, but when those African Americans were, they were enslaved. Yeah, there are many slaves, especially in the southern part of the USA. 미국 남부에 노예들이 많았어요. Some people say, well, some people say the Abraham Lincol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past, he was free. 자유롭게 하다 freed예요. 제가 얘기해서 설명 물어봐야 되는데 free the slaves 그렇죠. 슬레이브들을 거기에 붙여 그 자유롭게 했다 그래요. What's the reason for doing that kind of thing? 그 왜 했을까요? 링컨이 during the war politician choice 그렇죠. As I told you last time, there was a war between the North and South. 남북 전쟁이 있었죠. Why? Economic reason. Maybe. It has they have northern part of the USA at the time was more industrialized. So they need more people to work at the factory.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노동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남부 근데 이제 이동을 못 하잖아요. 노예를 묶고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경제적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인권을 위해서 했다. 네버 해봐요. 그렇죠. 아니죠. 인권을 했다라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인권을 내고 외쳤어요? 미친놈들이 듣게 들었겠죠. 네. 그것도 대통령이. 그래서 그건 이제 미화한 겁니다. 그렇죠. 미화한 거고 일단 블루스 그거예요. 미국 남부의 흑인들이 자신의 처지를 어떤 비관하는 그런 그거 이제 모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애환이나 모시기를 그린 건데요. 네, 우리의 그 분위기 있는 춤하고는 좀 그쵸, 좀 많이 다르죠. 그쵸? 그래서 Many Koreans 오염 보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Many Koreans think that blues is a form of dance, but it is actually a genre of music. 그 장르 되게 이상하네. 아, 자꾸 장르라고. 네, 많은 한국인들이요 생각합니다. 블루스가 폼은 뭐죠? 형태. 댄스의 형태인데 실제로는 음악의 한 존러입니다. 됐고요. 다음 분이요. Blues is a slow, sad style of music that came from the southern. Southern USA. Yeah. It became the roots of jazz. Rhythm이라 그러죠? Rhythm and blues, rock and roll. Rock and roll, 예, 그렇죠. Hip hop, and other popular music forms. 예, forms입니다. 발음이요. Forms. 발음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Forms. 그 실수를 해야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부딪혀보고 실수를 해야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 안 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늘질 않아요. 발음이 된 영어는요. 블루스는요. 느리고 슬픈 스타일의 음악인데요. 대신 그 음악은 맞습니다. 미국의 남부로부터요. 이것은 되었습니다. 뿌리가 된 건데요. 재즈와 리듬 앤 블루스라고 얘기하죠. 리듬 앤 블루스와 록앤롤과 힙합 다른
팝송이 그 파퓰러 해주린 말이죠. 그래서 그 대중음악의 형태에 어떤 뿌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됐고요. 다음 분이요. I love. 아, 잘 읽었어. 처음 거. I love. I love. L 소리 때문에. I love school 알잖아. 옛날에 그 웹사이트 지금도 있어요? 모르겠는데. 그럼요. 그런 거 있어요. I love. I love slow romantic dancing. It's so hot. 예. 느리고 그 저기 로맨틱한 댄싱을 러브는 정말 좋아하는데 so hot. hot은 관능적이다라는 뜻이 있죠. She's so hot 그러면은 후끈합니다, 그렇죠? 아, 관능적이라니까 느낌이 안 오시더니만 후끈하다니까는 얘기죠. 느낌이 좀 오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됐고요. 헌정시원입니다. 1번이요. I have lost my passport. I have reported it to the Korean consulate. Consulate. 아니요. Consulate. Consulate. 소리를 들으세요. Cons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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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lar office in Sydney. 제가요, 그 잃어버렸어요. 파스포트를요.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사구려 양주가 생각이 나요. 그래요? 옛날에 캡틴 큐하고 파스포트라는 많은 가짜 양주 비스무리한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갑자기 이상한 여자 정신이에요. 네, 그렇죠? 돌아가나요? 네, 일단요. I have lost my passport를 잃어버렸습니다. 답은요? So. 그렇죠. 그래서 뭐 현재 완료를 쓰는 일은 뭘까요, 전부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 보고했습니다. 이승이요. 잃어버린 그 사실. 그렇죠, 사실을. 컨슐릿이라고도 하고요. 컨슐러 오피스라고도 합니다. 영사관이죠. 연락을 했습니다. 시드니에요. 대사관도 막 이렇게 나오고. 대사관은 영어로 뭐죠? Embassy. Embassy. Where is the Korean embassy in Australia? 어디 있을까요? In Canberra. 캔버라에 있어요. 캔버라에 있고 대사관에서도 물론 영사 업무를 하긴 합니다. 예. 그랬고요. 예. 다음 분이요. 정말요. You study English very, very hard. It is still possible to test the IELTS test in 3 months. Your current score is 3.5. 예. 당신이 뭔 것 같으세요, 답이요? 3답이요? 네. 아니요. 여전히 불건 할지라도겠죠. 올도나도 당신이 정말 열심히 지금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투 이하고요. 뭐라고요? 통과하는 거. IELTS 테스트를 3개월 만에죠. 안에가 아니고. 3개월 만에 언제요? 3년. 당신의 현재 스코어가 3.5라면 그러면요? if도 되고요. 3.5라면 3.5일 때 되죠? 때. when을 제일 먼저 썼어야 하면 when이 먼저 나올 거예요. when 지금 3.5일 때는 안 돼. if 3.5라면 그 다음에요. 3.5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because나 since 3.5이므로 as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안 되는데. 그, 여기 워킹홀리데이 오면 가끔씩 그런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연락이 와요. 더 있겠죠. 누가 스폰서를 해줄 테니까, 스폰서 하려면, 영주권 신청하려면 영어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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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필요하는데, 또 신기하게도 꼭 그런 거 연락을 주시는 분들, 학생들이 이제 뭐 사장님하고 뭐 이제 잘 돼서 스폰서 줄 때 계속 일할래 이런 식으로 또 영어 실력이 또 형편없어요. 조금 모자란 게 아니고 많이 모자랄 정도. 그렇죠? 이번에 21살짜리 옛날에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외국 나오지도 못했죠. 해외 나오지도 못했는데 점수가 필요하다는 두 달 반 남았어요. 5 지금 딱 테스트 해보니까 2.5 나와요. 2.5, 2.5, 2.5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해보겠대요. 젊은이의 패기로. 젊은이의 패기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나와. 그렇죠? 그 3개월 만에
두 달 만에 정규가 나온다고 누가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요? 사기 당하지 말고 돈 날리지 말고 속지 마라 라고 해요. 이게 학교 중간고사쯤으로 생각을 알지 시험을 한두 달 공부한 거가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가 네가 점수가 나오면 나의 모든 전 재산과 품목과 발목까지 다 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다른 학원에 가서 속지 말라고. 근데 사람 심리가 참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갈등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줘요. 그 고객들이 상담을 오면 지금 시간이 이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저랑 말씀 이 정도 걸립니다라고 빠른 어떻게 이거 주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뭐 우리 그 우리 지역 포털 보면은 점수 단기 완성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지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건데 영어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일단요.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 영어 젊은이들 영어 공부할 때 뭐 왜 공부하라 그랬죠? 지난번에 제기 공부한다니까 술 먹다 친구들이 그 영어 해서 뭐 하려고 공부해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배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돼요. 몇 점만 돼도 IELTS 6.0만 돼도요. 그 뭐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점수가 아마 6.0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은 뭐 6.0 정도는 누구나 공부하면 맞을 수 있거든요. 한국에 붙어지게 있지 말고 해외에 나올 수 있으면 남잖아요 그래도요. 근데 문제는 영어는 내가 당장 지금 달려든다고 되지 않잖아요. It takes time. 그렇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준비해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제 기회가 옵니다. 예. 네. 그래서 됐고요. 3번이요. 다음 분이요. Tell me you think about the plane. 플레인은 비행기고요. 플랜입니다. 네. 그렇죠? 플랜. 네. 답은요. 쉽다. What? What do you think? What? What? 해석은 어떻게 돼요? 굳이 하면요. 너의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어떻게 하고가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에 관해서 네가 생각하는 무엇을 얘기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의견. 답은 What입니다. What? 뭘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줘. 얘 말이 맞죠? 이 사람 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말해주라 그러지. 얘는 한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어떻게 생각해? 머리를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막 걸어왔지. 뭐. 그 맞잖아요. 그래서 how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다음 번이요. 4번이요. I don't care you do in the future. There is one thing you must remember. You do. You should do your best. Should do. Should. Should do 가 아니고요. Should do 이렇게 됩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나요? 답은요? What more do you 당신이 무엇을 할지에 관해서 미래에 뭐 하겠지 신경 쓰지 않아요? 두 번째 거는? It's one thing is 그러나 뭐냐? There's one thing 하나가 있는데 답은요? One thing인데 네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 위치나 대시에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when 마지막에는 최선을 다하라 무엇을 할 때마다 하든지 뭘 하든지 신경을 쓰진 않지만 whatever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 이게 20대 때 좀 이런 얘기가 막 멋있어 보이고 하는데 멋있는 게 아니고 현실이 현실 처절한 현실. 네, 나이 먹고도 보니까 정말 해야지 겨우 먹고 살아요. 문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근다고 뭐 내가 그렇죠? 예 엄청나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 you can feed yourself 그냥 밥은 먹일 수 있을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하면 네. 일단요 보겠습니다. 1번이요. 다음 분이요. I'm sure that I put my credit card, my wallet, yeah. but it's gone now. 확신합니다. 뭐를요? 대리를요. 어? 내 신용카드를 지갑 안에죠? In my wallet. 있었는데 어 없어졌네. 라는 얘기고요. 다음 분이요. Watch TV tonight. Is there anything interesting? Yeah. Watch
What is지요? 예. is가 있다라는 뜻이 있죠. 있다. 네. 무엇이 있느냐? TV에 그러면 on TV예요. 있습니까? 뭐 anything? 네. 뭐 좀 재미난 거 있느냐라는 얘긴데요. 그 TV는요 방송 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TV가 기계의 개념도 있죠. 수상기. 네. 수상기를 가질 때는 어나 더가 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붙지 않아요. 나 TV 하나 있어요, 그러면요, 집에. I have a TV예요. I have a TV고, 그 지난번에 네가 그 준 TV, 그 TV 있어요. I have the TV예요. I still have the TV. 그 TV 갖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 예, 그렇죠. 그 퀸의 그렇죠. 네, 그게 나옵니다. 그럼 그렇고요. 지금 이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뭐라 그래요? 아까 데스라이프. 아, 그거 말고 데스라이프는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데스라이프 아까 뭐였어요? 그 참 자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뭐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어. 그런 얘기고. 예.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That happens. That happens. 뭐 그 that happens. 그렇죠. 그렇게 아 그런 일이 뭐 일어나기도 하지 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Don't worry. Yeah. That happens all the time. 따라해 보세요. Don't worry. That happens all the time. Don't worry.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뭐 항상 일어나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표현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TV 관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됐고요. 3번이요. 다음. What was this jar? The jar was filled brown sugar. 무엇이 또 was도 있었냐? 네. 있다라는 얘기죠. 있었습니까? 자는요. 단지. 단지. 조그마한 꿀 같은. 꿀단지 같은 거. 아니면 잼 담는 뭐 그런 거나. 아. 단지. 단지라고 하면 꿀단지. 자. 뼈 꽂아놓는 걸 뭐라 그래요? 베이스, 그럼 바스라고 바스. 예, 바스. 영국 권하고 유권하고 발음이 틀리거든요. 근데 자라 그러면 우리 왜 약간 뚝딱 보람주. 예, 약간 이렇게 약간 그 잼병 같은 거나 약간 키가 작은 자라죠, 자. 그래서 그 왜 여기 흔한 커피 중에 모카나 커피 있죠? 네. 그 투명한 병 있는 커피. 이제 커피 그런 것 좀 약간 통통하다 싶으면 자. 네. 자. 자입니다. 자. 네, 그래서 자. 그럼 그렇고요. 이 자에 당연히 in 또는 이제 밀폐 그래서 inside 정도로 되고요.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자가요. filled 채워져 있었습니다. 답은 with죠. with. 브라운 슈가는요? 흑설탕. 흑설탕 흑설탕 맞습니다. 흑설탕. 네. 흑설탕 맞아요. 흑설탕이었나요? 잠시만요. 흑설탕 맞아요. 네. 브라운 슈가. 그럼 우리 저기 그갈 뭐야 약간 말 그대로 브라운색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멜로우. 멜로우가 로우슈가. 그거는 날설탕이잖아요. 로우가 아니고 로우. 날 생선할 때 날. 익히지 않은 거. 로우. 익히지 않은 거. 로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슈가가 있고 브라운 슈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호떡에 넣는 예, 흑설탕입니다. 브라운 슈가는 로스트예요? 예? 브라운 슈가는 로스트예요? 저게 만드는 거요? 로우 슈가를 가해가지고 브라운 슈가가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이건 아니니까 설탕을 구운 건 아니니까 거기다가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흑이라고 하는데 브라운 맞죠? 다크 브라운이잖아요. 다크 브라운. 예, 진한 갈색이잖아요. 아무래도 저걸 읽어보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호주에 사시면서 슈퍼마켓 가셔서 그런 거 하나도 안 읽어보신다는 얘기는. 아니 노란 슈가를 로우 글자를 한 번도 못 보고 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예. 맞네, 예. 이제 보세요.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우리나라 96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대형 슈퍼마켓이 없을 때 이마트나 그런 게 없을 때 여기 슈퍼마켓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이즈가. 그쵸? 특히 큰 데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저기 뭐야 지금
Have you been to Korea? Did you visit Korea since you were here? Have you been to Korea since you came to Australia? 호주 와서 한국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아, 있으세요? 처음 한동안 공간 좀 적응 안 되지 않으세요? 공간이? 저기 그 1년 산 이후에 방문하니까 예, 되게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요, 좁아 보여요, 되게. 적응하는데 며칠 걸리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 한국 가보면 길도 되게 좁아 보이고 뭐 사람과 사람 거리도 너무 가깝고 그 사람은 아무 그렇지 않은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요 집 앞에 네. 딱 나오면 사람이 한두 명 보이는데 한국에는 네. 수백 명이 한 번에 보여요. 그쵸?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잊어버렸어. 여기는 뭐 시골 가면은 뭐 차도 몇 대 안 지나다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밤에 나가면 길거리 지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죠. 하나도 없는 경우 많은데 여간에 그 그런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예 일단요. 그래서 예 그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왜 흑설탕? 아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서 제가 물건 이름을 유심하게 본 적이 있어요. 물건을 사면서도 보고 처음에는 슈퍼마켓이나 K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잠깐 학교 끝나고 나가서 한 30분 정도 훑어보면서 이제 많이 건질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 또 뭘 먹는지도 궁금해하시고 여러분들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지만 사시게 되거나 가시게 되면 좀 보세요. 예. 그 여기 뭐 결함이 영어로 뭐예요? 결함. 필드트립이죠. 필드트립. When I was at Milpara High School, which is a specialized school for teaching English to refugees or students with a non-English background. 네. Milpara High School이라고 저기 어디 있어요, 브리즈번에. 거기서 I did a practice teaching이에요. 교생 수습을 거기서 했거든요. When I was teaching there, and I organized a field trip to a supermarket. 슈퍼마켓에 견학을 가요. 애들 영어를 못하잖아요. 난민들, 진짜로 뭐 아프리카, 전쟁지역, 내전지역에서 오는 거예요. 그때 어디서 왔는다면은 코소보, 유럽에, 그 유고슬라비아에 있는데 거기서 많이 왔어요. 근데 영어를 못해요, 애들이. 근데 제일 어려운 게 teaching English, using English is really difficult. 영어를 전혀 못하는 애들한테 영어를 하면은 정말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one way is to show pictures. 사진 보여주면서 최대한 아이들 제가 그 나라 말을 못하잖아요. 제 수업 시간에 지금 영어랑 한국말을 같이 쓰는 이유는 우리가 병행하잖아요, 같이요. 그 이유는요. 왜 하는 거예요? 영어로 다 설명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설명하면 득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Some people wonder why the Mr. Han never has to speak English, much English in the classroom.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영어를 많이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But I'm pretty sure you have plenty of actually chances to listen to English. 영어를 들을 기회는 너무너무 많죠, 사실. 여러분들이 안 들어서 그렇잖아요. 네. 수업 시간에 내가 모르는 사항을 새로 배우고 이해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여러분들이 클럽 제가요 I actually didn't speak a word or any sentence when I was in Korea. And the first time actually I actually tried to speak English was probably in 96 when I actually visited 96 to my host family. 하숙집 아줌마 뉴질랜드 있을 때 하숙집 아줌마한테 영어를 이제 처음 써보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처음에는 뭐 근데 이제 it takes around a month yeah, to completely understand what your teacher say in the classroom. 한 달 정도 지나면 티처가 얘기하는 건 다 들려요. Why is that? Because they use really simple sentences. 굉장히 단순한 문장을 쓰잖아요. 제 책의 수준도 안 돼요, 사실. 약간 뭐 military budget 뭐 그런 거 쓰지도 않아요, 잘. 그런 말로 쓰니까 이해하기 쉽지요. 그래서 처음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They think, oh, it took only a month for me to understand, completely understand you. 그렇죠? 근데 밖에 나가서 뉴스 들어보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당연하죠. 그 쉬운 영어만 듣다가.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어마어마해요. 영어를 여러분들이 제가 한국말을 섞어 쓰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다 눈빛이
그렇죠. 정확히 잘 모르는 듯한 야릇한 눈빛을 나한테 주시면 어차피 다시 설명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게 충분한데 지금 그래서 그 지금 뭔 얘기를 완전히 I'm completely lost 그렇죠? 뭔 얘기하는지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로우슈가 예 로우슈가 하다가 지금 홈스테이 얘기 나오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뭐라 그랬어요? I'm completely lost 뭐예요? 뭘 해야 될지 완전 잃어버린 거 얘기가 이게 완전 딴 데로 간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I'm completely lost인데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브라운 슈가로 진행 저기 뭐야 차여워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이요. What color do you like? I like any color. Red. 예, 어떤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아니구나. 어떤 색깔이라도 좋아합니다. 빨간색만 빼고는 그러면 멋이나 except고요. 그러면 빨간색이 들어간 어떤 색깔이라도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위드 됩니다. 빨간색이 들어가서 나오는 색깔들이 좀 있지요. 빨간색 계통들 그런 것들. 그래서 됐고요. 다음 분이요, 5번이요. The closure of the factory will cause serious damage to local economy. The closure죠, closure. 폐쇄. 공장의 폐쇄가 유발시킬 것입니다. 뭐를요? 심각한 손상을 그 지역 경제에 지요. 예. 그래서 2입니다. 2. 지역 경제에. 밑에 보면요. 예문 한번 볼게요. 루슬리스가 뭐예요? 루슬리스. 예. 인정사정 부재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 네모카네요. 루슬리스 디벨로프먼트는 뭐예요? 만개발이지. 만개발이죠. 막 그냥 뭐. 는 will cause 유발금다 serious damage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엄청난 손상을 입힐 거다 라는 얘기고요. 됐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6번이요. 9번이요. The tax cigarette is very high. Most developed countries the related medical cost. 택스 세금인데요. 어디 어디에 붙는 세금 뭘까요? 온입니다. 예. 어디에 붙는 세금 온이에요. 시가렛에 붙는 세금은 매우 높습니다. 답은 인이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죠. 뭐 때문에죠? 때문에 그것으로나 due to 연관된 의료 비용 때문에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호주 같은 경우에 let's say you got lung cancer. You got 입원했다가 뭐예요? 입원한다. You get hospitalized. Or you're taken to hospital. You get hospitalized and how much do you pay for your medical expenses? 얼마큼 냅니까? Medical 비용? None. 그렇죠? If you're hospitalized in yeah, on the public system. 공공병원에 들어가면은 입원한 거는 돈을 내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담뱃값이 비싼 게 뭐예요? 일종의 보험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혹시나 병에 걸리면 이제 정부에서 좀 도와주니까. 됐습니다. 잠깐만 쉬려 그랬더니만 시간이 다 갔는데요. 예. 뉴스 할게요.